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2도, 경북 16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기온은 대구 9도, 경북 1도에서 10도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대구 18도 등 15도에서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수능 날인 오는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2, 3도 높아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찰청은 수능일인 모레 새벽 6시부터 교통경찰 등 400여 명과 순찰차 등 140여 대 장비를 동원해 특별 근무를 하고 대구시 내 28개 지점에 수험생 태워주는 곳을 지정해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북경찰청도 경찰관과 모범 운전자 등 천여 명과 사이카 등 200여 대 기동 장비를 시험장 주변에 배치하고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경찰은 수능일에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20분 동안은 고사장 주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수능을 대비해 지하철 운행이 늘어납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오는 7일에 치러지는 수능 당일에 1, 2호선 열차 운행을 각각 4차례씩 늘려 오전 6시부터 8시 50분 사이의 열차 간격을 5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험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지하철 4대를 비상 대기시켜 지하철 고장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오는 2018년부터는 고3 수험생의 숫자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집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한 구조 조정을 단행할 계획인데 지역 대학들은 위기감 속에 지방사립대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밝힌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은 대학을 상위와 하위, 최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최하위는 퇴출, 하위는 강제적 정원 감축, 상위는 자율적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와 계명대 등 지역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학과 통합 등을 통해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지역 사립대학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나 학생 충원율 같은 정량 지표와 대학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정성 지표를 병행해서 대학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하면 지방 사립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국립대보다도 이제 사립대가 어렵고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대학이 어려운데 결국은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게 지방 사립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지방 사립대 쪽이죠.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정성 지표입니다. 지방대가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이나 지방대가 처한 어려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지방대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지표로 정성적인 데 마저도 쓰면 그때는 지방대학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교육부의 최종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구 경북은 입학 정원이 5천 명 안팎에 대형 사립대가 3개나 되고 4년제 전문대 숫자도 40여 곳이나 돼 이런 위기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올 들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996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울릉도 관광객은 독도와 함께 울릉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난 데다 여객선 복수 노선 취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37만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울릉군은 오늘 도동항 여객터미널에서 40만 번째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안산 대게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내륙 지역의 대게 불법 유통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와 안동 등 내륙 지역 시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암컷과 어린 대게를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홍보 활동도 벌입니다. 또 일선 시군과 해경, 동해 어업관리단과 함께 야간 잠복 근무조를 편성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의심되는 운반 차량 검문 검색도 강화합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제철엔 흉작이었던 송이가 한 달 늦은 지금까지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 늦가을들어 기후가 호전됐기 때문인데요. 가을 진미를 늦게까지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송이 주산지인 영덕군의 송이 공판장. 예년 같으면 10월 중순에 문을 닫았지만 올해는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출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가을 고온과 가뭄으로 사상 최악의 흉작을 걱정했던 농민들은 뒤늦게나마 한시름 덜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막 소의 마음 절도 났다. 그래 늦게 나오니까 마음 따는 막 기분이 좀 나았다 그러지 뭐. 제철이 지난데도 송이가 나오는 건 지난달 중순 이후 비가 충분히 내린 데다 송이 생육에 알맞은 기온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송이 나는 온도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하고 수온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늦게 이제 생산이 되고 이제 송이가 시작됐습니다. 뒤늦은 물량이지만 품질이 비교적 좋아 가격은 1등품 1kg에 26만 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산림조합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은 이달 중순까지 공판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송이 출하 시기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가을 진미를 늦게까지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